shape manipulation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a를 이와 같이 초기화시켰습니다. 그러니까 3 곱하기 4의 array가 만들어졌죠. shape는 3 곱하기 4하고 label은 이걸 평평하게 one-dimensional하게 바꿔주는 겁니다.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. 그렇다 하더라도 a 자체 원본은 변함이 없습니다. 이걸 reshape 6 곱하기 2로 바꿔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. 역시 원본은 변함이 없습니다. a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은 이렇게 트랜스포즈가 뭐냐니까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는 겁니다. 이걸 시계 방향으로 90도로 딱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3 곱하기 4가 4 곱하기 3으로 바뀌는 거죠. 그게 트랜스포즈고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. 그 쉐이프를 보면은 4 곱하기 3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리턴 값이 있죠. 리턴 값이 있으니까 원본은 변함이 없습니다. A를 우리가 보자 그러면은 A는 여전히 그대로 이렇게 2 곱하기 이게 아니었죠. 아 리세이프 하면서 아닌데 A가 3 곱하기 4 어디선가 제가 뭔가를 A를 좀 돌린 모양이군요. 다시 A를 원위치 시켜 놓겠습니다. 원위치 시키고 시켜놓고 난 다음에 A를 보면은 그대로 A는 원위치 되어 있습니다. 트랜스포즈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리턴 값이 있죠. 3 곱하기 4가 4 곱하기 3으로 됐잖아요. 그렇다 하더라도 A는 변함없이 이렇게 원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. A의 쉐입은 3 곱하기 4죠. 그리고 이제 리사이즈로 하게 됩니다. 리사이즈로 하게 되면은 리사이즈는 리쉐이프하고 다릅니다. 리턴 값이 따로 없잖아요. 리턴 값이 없단 말은 원본을 건드렸단 말이죠. 원본을 열어보게 되면은 2 곱하기 6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. 그렇죠? 다시 위에서 원본을 또 이렇게 보더라도 2 곱하기 6으로 튀어나옵니다. 리쉐이프와 리사이즈가 전혀 동작하는 게 다릅니다. 리사이즈는 리턴 값이 없이 원본을 건드린다는 거. 그 점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. 또 리쉐이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. 3은 조졌습니다. 그러면은 이거는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예요. 파이썬이. 이거는 원래가 2 곱하기 6이잖아요. 2 곱하기 6을 어떻게 하면은 3 곱하기 x 이걸 x로 준 거예요. x로 줬으니까 계산해 가지고 이건 4가 될 수밖에 없죠. 이렇게 하면 3 곱하기 4로서 튀어나오게 됩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A는 이제 바뀐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. A 리쉐이프는 리쉐이프는 원본은 건드리지 않잖아요. 원래 이 모습, 바뀐 모습. 그렇죠? 리사이즈에 의해서 바뀌는 모습을 유지합니다.